이거는 하나의 학문이다. 그래서 풍수지리학이라고 해요. 자연 환경, 자연, 산과 들, 바다, 강물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그걸 읽을 수 있고 읽음으로 인해 갖고 우리 삶의 인간에 접목시키는 게 이게 풍수지리의 목적이에요. 이름을 소나무를 막 몇 수천 그루를 심어도 좋지만은 안 그러니까 이름을 만송정 소나무 가 이제 빽빽하게 들어선 이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망송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줘야 되고. 이웃사이를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게 되셨는지 말씀. 아 이웃사이요? 네. 제가 그 블루로드 그 영덕 그 밴드를 보거나 아마 이런 게 있는가 보다 그냥 지나쳤어요. 그런데 그 일요신문에 박 국장이 아 이웃사이 이런 게 있으니까 스님 한번 신청해 보세요 하길래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 저기 뭐나. 충산보살이 그 한식 대박집 식당을 10년간 했어요. 그리고 또 저기 대진보살님은 중국집 10년을 식당을 대박. 그래 우리가 계속 이제 요리를 제한테 이제 가르쳐 주고 뭐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마침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아 그러면은 음식 연구 이래 가지고 한번 해 봐라. 그리고 신청을 했는데 이제 제한테 오게 됐네요.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웃사이 화이팅! 근역말 화이팅! 네. 고래산 근역말 화이팅! 그게 들어가야지!